다음 원령 한번 해볼까요? 안 어려워. 끝에만 이제 고음을 하고 나가면 네. 아까의 사랑이 언제나 풀릴까나. 그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앞강의 사려움이 이미 한 덩어리가 되게 앞강의 다 가서 하나잖아요. 앞강의 사랑은 언제나 불리거나 심심해도 저항고 수련한데 저왔네. 뭔가 유연하게 가사를 그러면 조금 템포가 이렇게 느려지는 거를 반지하시고 호흡도 굉장히 편해져요. 그 안에서 데크레센더 크레센더가 자연스럽게 발음 올려서 힘든 건 없죠? 더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은데 해볼게요. 이 뒤에가 근데 여기 앞에서도 소리인데 더 올라가요? 거기도 액센트만 찍지 않으면 돼요. 네네. 어디 소리요? 짐시름배가 여기서 올까요? 한 번에 그 액센트로 찍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몸으로 막 밀어붙이게 되거든 소리를. 그러니까 몸에 최대한 힘이 서서히 들어오게. 짐심 여기도 개가 높긴 한데 새벽 안개 사라지는 음절이거든요. 새벽 안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음도 어려운 거 아니죠? 처음부터 그 프레이즈가 거기에 이렇게 작곡가가 해놓지 않았지만 내가 이게 호흡의 흐름 이게 그 소리의 흐름대로 이게 말하는 억양의 흐름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프레이즈를 만들어 놓으시면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노래할 때 뭔가 가사를 흘러주기 위한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호흡이 특히 많이 차는 노래들 있죠? 흘러줄 준비를 해야 돼. 흘러줄 준비. 아까의 사랑은 언제나 풀릴 거다. 밝은 위치를 밝은 위치에다가 소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것을 하나 그럼 밑으로 떨어져 가서 몸으로 하나 밝은 소리 위치를 잡으면서 피아노를 시작해서 거기서 계속 내려간 빛을
빛이라는 게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빛이. 물 건너 우련한 빛을. 우련한 빛을. 이 그 명료한 비읍이에요. 어. 우 발음 아니고. 물 건너 우련한 빛을. 우련한 빛을. 그거 강습 됐죠. 우련한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우련한. 네, 팔굽혀 세게. 나 뭔가 호흡이 이렇게 부족하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긴 프레이즈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흡이 부족하지? 그럴 때는 가사를 한번 읽어봐야 돼. 그 소리 나는 대로 강세로 주면 훨씬 음악적으로 좋고 호흡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나 물 건너 우려나 우려나 그쵸? 그러면 우드따다 이렇게 되거든요. 따따따 아니라 따따따 우려나 이렇게 돼요. 물 건너부터 네. 잠깐만요. 물 건너에 힘 들어왔어. 네. 힘 빼고 물 건너 빛을. 그쵸. 빛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액센트를 찍으라는 것보다도 확실한 빛까지 가야 돼. 네네. 우려한 빛을. 물 건너. 둘, 둘. 하고 느낌이 여기도 강마을에 강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목은 전혀 무리가 안 가는데 숨이 제 호흡이 짧은 것 같아요. 그 소리 한번 이렇게 돌려서 나오거든요. 네, 돌리지 말고 바로 거기서 피아노로 써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순간 어두워져. 이 돌림에서 소리가 공간으로 못 나가요. 그 위치에서 숨 쉬어요. 짐 내려오지 말고 조금 내려오지 말고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고음을 소리 위치를 다른 데로 안 가면 될 수 있어요. 그 위치에다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고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때 되게 뭐랄까 소리가 위로 퉁 떠 있는 뭔가 그 뼈대 없는 소리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몸에다가 이거를 뿌리를 심으려고 하거든. 바로 나가면은 이거를 이렇게 몸에다 심어 뿌리를 심지 말고. 그러면 심는 데서 또 이렇게 피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거기에서 뭔가 근본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떠 있어야 돼, 소리가. 그쵸, 그쵸. 이렇게만 있어야 돼. 침락에서 같은 동정을 위치에 두고 그 미음 받침에서 시옷이 나가야 돼. 근데 시옷을 더 밝게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게 나와야 그 음정을 잡아요. 이제 첫 소리의 성량이 짐샤 이렇게 찍지 말고 안 나와도 돼. 첫 소리는 안 나와도 되니까 거기다가 에너지를 실는 게 중요해요. 짐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피치가 떨어지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호흡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미음 위치에서 시작하라는 거랑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걸 이제 한 호흡에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호흡을 많이 하게 돼. 호흡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그 피치에서. 셋, 넷. 짐샤 부족한데? 쉬세요 그러면. 네네. 나중에 해결하시고. 네네.
짐. 네, 자. 짐샤.